꺼졌고 켜졌고. 황사자는 지금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일단 개봉을 했는데 박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다 한 번에 안 잡히는데요. 일단 꺼내서 실제 크기를 한번 보죠. 도색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장난감스럽게 나왔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도색도 아니에요. 메탈릭한 좀 도장, 오버코팅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비춰보면 살짝 빛에 반사되는 오버코팅의 느낌. 근데 이런 녹색 부분은 조금 오버코팅이 된 듯한 느낌인데, 이런 저기 흑사자 쪽에 빨간 부분은 조금 싼 느낌도 보여요. 그리고 이 노란 사자도 약간 이쪽은 싼 도색 느낌? 근데 이쪽 청사자는 제대로 된 메탈릭 도색 느낌. 그리고 이 실버 부분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합금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쪽 부분 합금이 보이고, 날개가 이렇게 접혀왔지만 또 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박스에는 이렇게 예, 설명서랑 여분의 이런 부품, 그리고 또 위쪽에는 방패는 요 부품이랑 조립을 해서 완성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십자 왕검 요거는 창이겠죠, 블레이드 창. 그리고 요거는 십자 왕검. 굉장히 도금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설명서를 볼게요. 인증서 같은 그런 느낌. 인증서가 들어있고, 타이탄 파워 제조사가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설명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등에다 끼울 수 있게 방패를 걸라는 얘기 같고, 이렇게 그 청사자의 입 위쪽에 스위치, LED 스위치, 황사자 입에도 LED 스위치, 적사자 위쪽에도 LED 스위치, 녹사자 위에도 LED 스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별거 없어요, 설명서에는. 억지로 이렇게 꽉 맞물리게 하면은 나중에 요거를 뺄 때 이게 뻑뻑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빼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갈아줘요, 칼로. 순나사를 가공을 해서 요 부분을 원활하게 빼고 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야지 칼 부착과 탈착이 좀 쉬워질 거예요. 잘못하다 이거 다 부러뜨리거든요, 뺄 때. 자, 가공을 끝낸 상태인데요. 이렇게 꽉 눌러도 이렇게 딱 쉽게 뽑았을 수 있게. 처음엔 이게 뻑뻑해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 십자왕검 여기를 딱 넣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탈착이 쉬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방패는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를 떼어줘야 됩니다. 요 손잡이로 떼어주고 요 끝에 작은 구멍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방패와 검이 한 번에 수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날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접혀 옵니다. 근데 한쪽만 잡고 날개를 올리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날개를 같이 붙잡고 올려주셔야 돼요. 한쪽만 잡고 날개를 움직이셨을 때는 파손의 위험성이 좀 있겠죠. 일단 크기가 큰 관계로 카메라에 담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포스가 상당해요. 크기 줄자가 있는데 대략 날개 끝까지 한다면은 대략 32cm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신 국민 피규어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과 핫토이 스파이더맨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가 나는 거고요. 거의 키 자체도 더 크지만 볼륨감도 더 많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제 손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쪽 녹사자랑 이쪽 청사자 색깔 정도로 메탈릭 느낌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황사자랑 적사자랑 흑사자 도색이 약간 왕구틱한 느낌이 조금 나요. 그리고 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강화 ABS 수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장점은 LED가 각 부위에 하나씩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사자 입을 열면 이렇게 안에 입안에 포가 움직일 수 있고 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켜볼게요 하나씩. 자, 사실 요거 처음에 왔을 때 다른 건 LED 테스트 했을 때 다 들어왔는데 황사자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황사자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분해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건전지 박스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 박스 건전지 교환할 때 좀 애를 먹을 거예요 다들 갖고 계신 유저분들이. 그리고 요 흑사자는 머리 뒤통수 부분 이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어요. 낮이라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죠. 그리고 머리는 잘생겼는데 이렇게 귀를 접을 수도 있고 다시 귀를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얼굴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리고 다리 쪽 청사자 켜졌고 꺼졌고 켜졌고. 황사자는 지금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건전지를 어떻게 넣고 빼고 하는지를 알면은 좀 이렇게 수리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어깨 관절 이렇게 움직이고요. 거의 라쳇 관절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관절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괜찮게 돼 있어요. 앞가리개 스커트 이렇게 움직이고 옆쪽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 스커트를 먼저 올려주고 가동성을 확보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중요한 건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담 MG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관절 기믹 이렇게 다리를 움직일 때 요 슬라이드 덮개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뻑뻑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뭐 허리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빼주고 그런 건 없어요. 빼주고 늘리고 해서 움직이는 건 없고 앞뒤로만 움직이네요. 그리고 회전관절, 회전관절 앞뒤로 움직이고 회전관절, 회전관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회전관절 이렇게 스카트는 여기까지 가동률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줬을 때 최대 여기까지. 그리고 발목이 접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프로포션 자체가 밑에 쪽으로 좀 집중된 느낌이라 이렇게 발목이 접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발목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보시면 입을 벌린 상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제품이 LED를 별로 켜지도 않았는데 벌써 약해지고 있어요. 전지를 나쁜 걸 썼는지 이게 접촉 부위 불량이 많은지 초판에 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도 좀 있던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리뷰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지만 이제 우리 요즘 RG 같은 거에 RG나 MG에 반다이 많이 적용된 고관절 슬라이드 기믹. 자, 여기를 이렇게 힘 줘서 싹 하면 이게 싹 들어갑니다. 올라가죠. 여기가 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또 빼면은 이렇게 낮아지고 요 관절을 활용하면 이제 이렇게 허벅지 가동이 더 향상되고요. 이렇게 또 집어 넣으면은 또 좀 들 올라가겠죠. 다리가 요거를 빼주면 또 키가 커지는 효과도 있고요. 관절 같은 게 볼 위쪽 볼이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들 보이게 돼요. 다시 또 빼주겠다.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게 되죠. 전지를 바꿔끼려면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탁 엽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스위치 박스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잡아당기시면 빠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눈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투명 파츠 안에는 또 이렇게 스위치랑 전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요 파츠가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온 전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크기로 보자면은 요게 핫토이 아이언맨에 들어가는 수온 전지예요. 근데 요거보다 더 작습니다. 요런 전지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는 저도 참 난감한데 전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요런 전지를 두 개를 구해서 한 파츠 하나씩 끼우시면 되는 거죠. 이쪽도 다 라쳇 관절. 그리고 사자 머리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무릎 앉아 자세 했을 때 여기까지도 이렇게 가동이 되니까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유용하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리고 팔목 관절은 이렇게 90도 정도, 여기도 90도 정도 이렇게. 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좋게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절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뭐 타이탄 파워
이름은 좀 생소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구매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나온 FJ사의 이제 또 합체되는 볼트론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혹평보다도 혹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합체 자체를 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시는 평들이 많고, 그리고 합체를 하는 도중에 파손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프로포션과 그냥 나는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어느 적절한 포즈만 취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타이탄 파워 토이가 훨씬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또 방패를 쥐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포즈가 취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무기인 요 창 이렇게 빼서 양날검으로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창으로도 쓸 수 있고, 블레이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I like the way it feels.